그리고 좀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몇 개 생겼네. 이거 지금 약간 이게 많이 생겼죠? 안 열린 것 같아. 와, 되게 많다. 한번 체크 좀 해볼까? 자, 이거 깨봅시다. 오, 공속 빨라. 오, 빨라. 근데 데미지가 너무 낮아. 맵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, 지금. 원래 이런 맵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되게 길어요, 맵이. 어우. 스킬 업그레이드가 지금 세 개째죠? 이게 뭔 소리야? Long dive attacks. 그 초록색 괴물한테 말하는 건가? 아, 그래요. 롱 다이버 택이. 어, 독구름. 어허. 안 써? 이거 맵 왜 이렇게 크지? 자, 버프. 자, 오늘 보스 한번 깨보죠. 자, 깰 수 있어요, 이거. 어, 그리고 원래 여기 원래 일로 이 맵으로 오면은 상점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상점이 없네. 아, 개꿀이야, 이거. 아. 제 생각에 쟤는 스턴이 필요한 것 같아, 스턴. 그리고 버프도 생각보다 데미지도 많이 안 들어오고. 데미지가 64? 이거 버프가 너무 심하게 됐어.
버프가 너무 심하게 됐다. 방패요? 아, 방패 좀 약간 되게 회의적인데.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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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자, 스트렝스를 올려주는데, 세 개 깔 수 있다고 했죠? 세 개를 깔 수 있는데, 하나, 천천히 까네, 천천히. 한 번, 잠깐만. 하나, 한 번에 세 개를 까는 거네. 너무 약해, 너무 약해. 빨리 이 검을 바꾸고 싶어. 너무 쓰레기야. 아, 화염병이 있었구나. 아, 이 와중에 스케일이라니. 그리고 너무 쓰레기 무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좋아. 아니 근데 이 모닝스타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구려요. 개구려. 모닝스타면 좀 데미지가 커야 되는 거 아닌가?
근데 화염벽 좋다. 화염벽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딜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. 중첩도 되게 잘 돼. 그러니까요. 지금 보니까 다 오일이랑 화염이랑 같이 해놨는데 솔직히 오일과 화염이 시너지가 그렇게 막 데미지가 막 그렇게 막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. 데미지가 뭐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도 모르겠어. 진짜. 구르자마자 구르자마자 바로 페이저 쓰면은 크리티컬이 둘 다 들어갔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돼요. 이거 구르고 좀 일정 시간 지나고 이제 페이저를 평타를 써야 크리티컬이 먹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안 돼. 되나? 안 되잖아. 안 되잖아. 크리티컬이 안 돼. 구르고 나서 이게 완전히 굴러야 돼, 완전히. 열로 갑시다. 근데 내가 개발자라면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걸 놔두고 좀 더 이렇게 막 몹을 차라리 어렵게 만드는 게 나을 텐데 너프가 너무 심하게 됐어. 아 그래요? 타워? 근데 어차피 저는 타워를 잘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뭐 그런 거 좀 약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이.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참 엔터 더 던전은 잘 만들었어요.
난이도도 진짜 어렵고 총도 되게 잘. 아, 아 아프다 이거. 일단 여기는 다 돈 거 같은데. 하. 레벨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. 지금 체력 4에 공격력 3. 그리고 보통 여기 이 정도 돌았으면 데드셀 한 70개 나와야 되거든요? 지금 28개밖에 안 나왔어요. 이 신발 무기네? 이것도 한번 올려, 이거 한번, 아, 진짜 별로일 것 같은데. 딱 봐도 너무 별로일 것 같죠? 저는 그리고 이 옵션 진짜 쓰레기 같아요. 아 이거 1.5배 다는 거 진짜 에바 아니야? 피흡 1%인데. 비밀번 나왔는데 이건 지금 들어가지 말고 이따 천천히 들어가. 또 아 또 스킬 레벨 진짜 그만 나오라고 스킬 레벨. 여기서 공격력 올려줘야 돼. 어쩔 수 없어. 공격력 너무 낮아. 이거 첫 번째 보스도 어려워진 건 아니겠죠? 뭐 패턴이 더 늘었다거나? 이거 뭐야?
왜냐면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. 어 뭐야 뭐야. 어 순간 이동했어. 어 뭐야 뭐야. 아! 돌아버리겠다. 아! 아, 물속이라서 또 이거 또 화염이 안 되네. 아, 또 스킬이야, 또 스킬. 얼음이 다 얼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그럼 여기는 거기 물 안에 있는 몬스터도 다 얼게 되나? 와 30% 나왔다. 30% 나왔죠. 이제 좀 할만할 것 같아요. 어! 아! 데미지는 2000까지 나오네. 이건 뭐지? 아. 와, 이거 괜찮은데. 이것도 괜찮긴 한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 박쥐가 그냥 300짜리 박쥐가 나오면 좋은데 꽤 단단한 박쥐 나오니까 빡쳐. 근데 목걸이 은신은 옵션 나쁘지 않은데 사실 목걸이는 데미지 감소가 있어야 돼요. 그거 없으면 힘들어요.
닭다리도 나오.. 어 치킨.. 치킨도 나오네? 자 여기서 체력 갑시다 체력. 데미지는 잘 나와요. 진짜 돌아버리게 나온다 진짜 개빡치게. 아 크리티컬이 왜 안 들어가는지 알겠어. 이게 구 페이저를 쓰면은 독구름이 생성돼가지고 크리티컬이 상쇄가 돼요. 아 아! 자, 여기 비밀방 갑시다, 비밀방. 자, 물약 빨고. 됐! 이거 뭐야? 이거 뭐지? 아이씨 아이 장난하나 씨. 난 또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. 되게 설렜네 진짜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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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와 위치가 변해. 위치가 밖에 막 잡고.
자, 이대로만 가면 보스는 깰 수 있겠죠? 자, 도전 과제 달성. 그로 에반데. 돈은 거의 7만까지 올라갔죠. 상대방이 벽에 궁지에 몰려있으면은 크리티컬이 들어간대요. 개쓰레기 안써 넣어놨어. 아 발차기랑 좋아. 그것도 괜찮겠다 보니까. 근데 둘 다 안써. 자, 여기도 뭐 바뀌었을까요? 아이고, 지금 이거 페이저가 진짜 너무 쓰레기야 지금. 크리티컬이 안 들어가. 페이스를 안 쓰는 게 딜이 더 잘 나오네. 스파르탄 샌달. 그래도 데미지가 지금 1000까지 올라왔어. 근데 아이템이 너무 많다. 할 수가 없네. 근데 문제가 아이템이 많은데 코프로가 너무
너무 분명하게 갈리니까 약간 심각하다 이 게임. 완전 개 박을 맞았어. 레벨 7짜리 나왔죠? 아, 레벨 7짜리 나왔는데 지금 내가 레벨 4짜리인데 딜이 거의 똑같아. 원래 버프를 먹으면은 데미지가 3-4천 나와야 되는데 턴이 뭐야 턴이. 근데 좀 쿨이 줄었어요 지금. 버프가 11.6초죠? 그 쿨타임이? 버프가 8초인데 쿨타임이 8.6초. 더 자주 쓸 수 있어요. 내가 스킬을 많이 올려서 그런가? 나왔다 페이저. 아 얘도 독그룹 생성하잖아. 파워업. 파워업. 자, 이거 레벨업. 레벨업은 지금 공격력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하, 그리고 얘도 독그룹.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어? 이거 좋죠? 이거 지금 완전 좋아요, 완전 좋아. 이거 사느냐 마느냐. 어쨌든 돈도 많고 돈도 거의 지금 65,000원 있어요. 또 스킬 레벨. 와이씨. 아 나 뭐야, 나 딴 거 샀네. 아이, 아, 나 저거 나이프, 동나이프인 줄 알았는데 딴 거였구나. 아이씨.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아. 이거 지금 독구름을 생성하잖아요? 버퍼가? 근데 독구름 자체가 이게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독구름을 쓰고 페이저를 쓰면은 페이저가 독구름 생성을 안해. 그래서 개이득.
이거 길 가다 비명사 하겠는데? 그러니까요. 지금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.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울 만큼 나옵니다. 여기는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. 뭐 몬스터도 다 똑같고 뭐 어려운 정도도 똑같고. 레벨 5짜리 안돼 안돼 지금 헬스를 버릴 수가 없어. 아 그러네, 음악이 바뀌었네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이걸 버퍼를 쓰면 3000이 나오는데 버퍼를 안 써도 2000이 나와. 별론 것 같아. 버퍼 데미지 증가량이 별로 없어. 공격력 하나 또 떴죠? 4000. 옛날에는 그래도 그니까 옛날에는 이전 패치로는 그래도 막 데미지가 막 10배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그건 좀 사기긴 했어. 아 이게 그거구나. 스파르타 도전과제 하나 또 열렸죠? 아 그리고 하나 또 바뀌었네요. 원래 뒤를 보면서 이걸 채찍을 누르면은 앞에 있는 애도 공격하거든요? 근데 이젠 공격 안하네요.
레벨 7짜리 무기인데 별로 별로 별로. 애들 왜 이렇게 세지? 물 하나 먹을게요. 개 아파. 딸이 하나 있고 오 전기! 전기 갔어요? 오 괜찮은데 어 계속 스턴이 걸리네. 어떤 추가적인 데미지는 아니고 이제 계속 스턴이 걸리네요. 이미지 5000까지 가자. 5500. 그래도 딜, 그래도 딜은 잘 나오네요. 이제는 보면은 데미지 만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 거 유튜브 가면은 데미지 62000짜리 63000까지 갔었거든요. 그리고 독 되게 인여다. 데미지가 다 누가 24가 뭐야. 아
그리고 아마 이번 패치에서 지금 데드셀 잘 안 나오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진짜 안 나온다. 업그레이드 잘 못하게. 여긴 아직도 못 들어가죠? 똥꼬는 또 안 걸리네. 똥꼬는 지금 또 그 전기가 또 면역되죠? 아이고 패치 이거 정식 패치 되기 전에 셀 다 모아 왕창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체력 올려주고 자 체력 700 안전하게 체력 하나만 더 올려볼게요. 이제 공격력은 충분한 것 같고 확실히 저같은 사람이나 이제 이런거 깨지 일반 사람들이 하면은 좀 깨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이제